스토리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 문화, 한류 문화를 계속 연구하는 디자이너. 사실 스토리텔링이 없는 디자인은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문화를, 우리 전통 문화, 특히 여성들이 규방에서 그렸던 민화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민화를 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작품을 좀 해왔고, 자존심이 강한 디자이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디자인 할 때는 남의 집에 문패를 달아주는 일이고, 패키지를 할 때는 그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디자인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언제나 사전 그 준비, 미리 좀 컨셉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후에는 절대적인 그 결과의 리뷰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식 사인고 패키지 디자인을 제가 했죠. 제가 낫소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국제 테니스 연맹 ITF라는 데서 그 100년 이상 된 외국 브랜드들을 공식 사용구로 정하려고 하지, 역사가 적은 우리나라 브랜드를 사용구로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계 4대 그랜드 슬램에 사용되었던 볼이어야 된다. 그 대기업도 하지 않았던 브랜드를 수출을 해서 저희가 세계 57개국의 에이전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호주 에이전시하고 해서 호주 오픈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꼼짝없이 한국의 낫소라는 테니스 볼을 공식 사용구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저희 기반이 그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초로 했던 게 꽤 되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프린트 티셔츠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쌍방울이라는 러닝 티셔츠를 찾아가서 거기에 휘장을 인쇄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외국에 보내고 그런 게 있고, 그때 잘 모르면서 잡지 광고 이런 것도 다 제가 해서 외국 에이전시에 다 보내고, 프로모션 글로벌 전략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란이라는 그 꽃 한 송이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모란 콘텐츠로 작품을 하고, 그 작품을 다시 콘텐츠화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미지도 쓰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 모란을 이제 작품에서 콘텐츠, 그 다음에 모란을 분해해서 다시 또 다른 뭐 스트라이프를 얻는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참 색스럽다, 색이 곱다 라는 생각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국의 색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란 이런 작품으로 이제 상해대학 초청으로 중국에 가서 초청 콜라보 전시도 한 두 번 했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는 색이 다르다. 그리고 그 특히 지금 컬러는 이제 팬톤, 잉크 회사에서 나오는 팬톤 컬러나 일본의 DIC 뭐 이런 색이 기준인데 그거하고 달라요. 저희들의 색은 조금 뭔가 이렇게 단아하다고 할까? 색이 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섞여진 색이에요, 저희가. 푸른색 하나도 푸르둥둥, 분홍으로 연분홍, 꽃분홍, 진분홍 이렇게 색이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거든요. 말이 있다는 건 그런 색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APD는 아시아 패키지 디자인 교류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그다음 상해, 대만 그 4개국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2년마다 돌아가면서 나라마다 그 개최하는 건데, 올림픽처럼 이제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를 이제 그 행사 1년 전에 각 나라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그 주제를 발표하고, 1년 뒤에 각 나라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일본은 일본 패키지 디자인 협회, 대만은 대만 패키지 디자인 협회, 상해는 중국은 이제 나라가 크니까 상해 지역, 상해 패키지 디자인 협회, 이렇게 해서 협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4개국이 만나서 하는 패키지 디자인 교류 행사입니다. 저는 이제 2013년부터 패키지 디자인 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에 그 DDP가 막 개관한 이후라서 그때
국제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보람 있는 행사였습니다. DDP가 개관하기 전에 제가 첫 브로슈어로 개관을 했어요. 단순하지만 4개국어로 첫 브로슈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패키지 디자인 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첫 그 DDP 개관 행사 개관이 되기 이전부터 거기 갤러리에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 DDP가 우리 한국의 서울에 그 너무 좋은 디자인 그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뭔가 첫 브로셔를 4개국어로 제가 했다는 뭐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 디자인은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이나 혹은 뭐 자연스러움은 자연스러운 대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도시의 도시 경관 디자인은 그 스토리를 담는 건 물론이지만 보기에 일단 정리가 돼서 정말 정리는 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또 상징이 되고 그런 상징이 그 외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도시 경관은 도시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도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이렇게 좋은 건축물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냥 놔두지. 저는 정말 시각적 공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정말 도시는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요. 메스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끝까지 디테일이 이제 굉장히 섬세해야 되잖아요. 벌써 디자인은 저희들 올해 한 사람 보면은 이게 대충 한두 번 했구나. 정말 하고 또 해서 완성도를 줬구나라는 게 금방 알아지잖아요. 그런 걸 소비자들이 그런 디자인적인 전문성으로 시각을 보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좋다 나쁘다 아 사고 싶다 아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디자이너가 자기도 갖고 싶을 만큼 욕심이 나는 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메스터 정신 몰입하는 디자이너 그래서 자존심 그게 바로 자존심이다. 자존심이 있는 디자이너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